6월이 더위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웃돌았고 남부지방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18년 해운대 해수욕장의 개장을 선언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 지역 해수욕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낮 더위에 지친 젊은이들은 아직은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처음 바닷가에 발 담그니까 너무 차갑더라고요. 차가워도 이렇게 넓은 탁 트인 바다 보고 하니까 기분 좋고 행복합니다. 하나, 둘, 셋. 백사장은 햇살에 몸을 맡긴 선탠족이 자리를 잡았고 아이들은 모래장난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해운대와 송정송도 해수욕장은 오늘 개장했고 한 달 뒤에는 광안리 해수욕장 등 나머지 네 곳 해수욕장이 문을 엽니다. 경남 창녕의 한낮 기온은 33.9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와 광주 등 남부 내륙은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도 올해 최고 기온인 30.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때이른 더위에 도심 분수대는 어린이들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청계천을 찾은 시민도 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혔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고 더웠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햇볕도 너무 뜨겁고 걷는데 땀도 많이 나고. 기상청은 일요일인 모레까지 때이른 한여름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